안녕하십니까. 드러머 고니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꺼번에 듣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럼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연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양들이 연주들이 늘어나겠지만, 정확하게 할수 없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연주라는 거는 말을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데, 제가 말을 많이 할수록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발음이 부정확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좋은 말하기라고 할 수가 어렵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드럼 연주 아니면 다른 연주들 포함해서 정확하게, 또렷하게, 자신 있게 연주하고자, 표현하고자 하는 발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느린 템포부터 연습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위한 연습 방법인데요. 160의 템포의 연주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160 템포의 연주를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틀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에서 급해지는지, 느려지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반면에 느리게 연습을 했을 때는 더 많은 생각 아니면 더 많은 집중,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기가 쉽기 때문에 어떠한 연주가 부족한지에 대한 파악이 쉽고 수정하기가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주를 위해서면 느린 템포부터 연주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빠른 템포에서 연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하게 하고 난 후에 스피드를 올리셔야지 정확하게 연주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역시나 부정확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난 뒤에 스피드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다양한 템포에서 연주를 하라입니다. 악보상에 같은 연주라도 드럼이란 악기는 뭐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드럼은 60 템포에서도 똑같이 연주를 할 수가 있고 160 템포에서도 똑같이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느리거나 완전히 빠른 템포에서는 오히려 더 편안할 수가 있는데, 애매한 한 80, 90 정도 미디움 템포에서 똑같은 연주를 정확하게 하기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각각의 템포마다 몸이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템포에서만 연습을 한다면 다른 템포에서는 같은 연주라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은 패턴이라도 다양한 템포에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반복, 반복, 반복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연주자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인 훈련 없이는 좋은 연주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반복,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고 생각하는 연주들도 더 좋은 연주로, 더욱더 매끄러운 연주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는 격언을 생각해 주시고요. 언제나 반복 훈련 해 주시길 바랍니다.